바디 무브먼트라고 하는 거는 영화 속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거나 배우의 그 한계치를 최대까지 끌어서 그 사람의 몸 움직임을 좀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파트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바디 무브먼트 디자이너 박재인입니다. 바디 무브먼트는 말 자체가 몸의 움직임이라는 뜻인 거잖아요. 사람이 움직임에 대한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. 그 몸의 움직임이라는 건 사실은 걷는 것도 몸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, 근데 걷는 거를 조금 더 풍성하게 관객의 입장에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걷다가 만약에 예를 들면 고개를 이렇게 한번 돌린다거나 숙였다가 머리를 한번 쓸어주세요라고 하면 조금 더 풍성해지겠죠.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서 디자인을 해주는 게 바디 무브먼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영화 속에서. I play all my cards and that's what you've done too. 음악이 있는 안무, 뭐 아니면 가수들도 음악을 먼저 주면 그 음악으로 안무로 구상하고 하고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 아예 전체의 몸 움직임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들어왔던 건 나홍진 감독님이 최초였던 거죠, 저한테. 왜 저를 찾아오셨냐. 저는 음악만 갖고 안무를 했던 사람인데 했더니 그냥 꽂혔대요, 저한테. 그래서 저를 많이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후회되지 않게끔 제가 백골남방 도와드리겠다고 그러고 들어갔던 작품이 곡성이었던 거죠. 음악 없이 할 수 있는. 여기가 비틀리는 게 보이는지 봐야 돼요. 이렇게 됐다가 CG 처리한다고 해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얘가 틀어지는 느낌이 보여야 돼요. 이렇게. 이제 나홍진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움직였다라는 것처럼 보여주길 원해요. 곡성에서 그 외지인 역할로 나온 1번 분이 계셨어요. 그 쿠니무라 준이라시는 분인데 그 나홍진 감독님이 요구했던 게 동물처럼 보여야 된다. 사람들 눈에는 내 다리를 다 기어다녀야 되고 동굴 안에서 악마로 변하기 전에 움츠리고 있는 모습도 좀 그래야 되고 사족보행을 해야 되겠다 싶었을 때는 그때는 퍼러런이라고 네 발로 이렇게 뛰는 운동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운동에서 좀 모티브를 잡아서 달리기 할 때는 네 발로 뛰게끔 했고 거기서 많이 영감을 받고 했었죠. 부산행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비라는 영화물을 만드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우리나라 좀비 영화에 한번 관절을 꺾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. 감독님도 그냥 머릿속에 상상 속에 좀 더 많이 꺾었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라는 거를 하면 거기에 비슷하게 최대치의 사람 몸이 꺾일 수 있을 만큼은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. 소리에 민감한 좀비, 공격하는 좀비, 그 다음에 뭐 그 중에 한 명, 뭐 이상하게 기괴하게 꺾는 동작, 그 부분을 나눠서 스튜디오에서 연습할 때 그 사람의 몸을 꺾는 것부터 가리킨 게 아니라 체력을 요구하는 트레이닝을 먼저 시켰던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서 아, 이 사람은 이런 쪽으로 좀 몸을 좀 덜 좀 둔하게 움직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느리게 움직일 수 있는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. 부산행 하면서 외국에 있는 영화에 대한 레퍼런스밖에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선은 그걸 봤는데 그때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바디무브먼트 디자이너라는 거나 아니면 바디무브먼트 컴포저라는 게 떴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거를 써도 괜찮겠구나 싶어서 제작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름들이 올라간답니다. 저희도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? 해서 바디무브먼트 컴포저라는 걸 이제 쓰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. 아, 또 하나의 새로운 직업군이 나 때문에 생겼을 수 있었겠구나. 사실 무용을 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직업군을 만들어 준 거니까 그 사람들이 좀 더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. 막상 스크린에서 시사회를 하거나 그럴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잡은 카메라 앵글로 그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새로워요.
아 내가 저걸 저렇게 했었나? 왜냐면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모양이 많이 달라지니까 제가 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보이는 거예요. 그럴 땐 우와 너무 멋있다.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어? 네가 한 것보다 좀 잘한 것 같은데? 사람들이? 뭐 이렇게 되면 너무 뿌듯한 거죠. 그러니까 연극은 그냥 보여지는 게 다인데 영화는 보여지지 않은 부분을 스크린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뒷모습까지 보여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매력에서 아마 이런 바디무브먼트 디자이너라는 게 그 영화 속에서는 정말 매력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한테 영화는 저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에너지라고 생각해요. 그 곡성에서 나홍진 감독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저한테 맡기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제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, 제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, 내가 얼만큼 더 내 사지로 움직일 수 있는지, 한계에 대한 도전이랄까? 그냥 몸이 움직이는 게 제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. 죽을 때까지 그냥 안 아플 때까지는 몸을 움직여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사지도 시원하시죠? 아이 짱이십니까? 더 세게요? 아, 더 세게요? 너무 많이 묻히셨는데요.